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리우 카니발은 세계 3대 축제 중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큰 축제인데요. 약 20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충청남도의 모든 인구 정도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축제를 즐긴다고 하죠. 이 200만 명 중에 6만 명은 리우 카니발을 보러 브라질을 방문한 관광객들인데 1년 동안 브라질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18만 명 정도니 한마디로 1년 동안 브라질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3분의 1이 단지 리우 카니발을 즐기러 브라질로 여행을 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리우 카니발이 얼마나 큰 축제인지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런데 카니발 축제는 리우 카니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카니발 축제는 매년 유럽과 남미의 여러 곳에서 열리고 있지만 그중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카니발 축제인 리우 카니발이 가장 성대하기 때문에 리우 카니발을 가장 대표적인 카니발 축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리우 카니발의 유래는 어떻게 될까요? 옛날부터 유럽에서는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못하는 가톨릭의 금요기간인 사순절에 앞서 매년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의 4에서 5일 동안 영양을 미리 보충하기 위해 마음껏 먹고 마시자는 취지에서 축제를 했는데 바로 그 축제의 이름이 라틴어로 살코기를 끊는다라는 뜻을 가진 카니발인 것이죠. 그리고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을 때 포르투갈에서 브라질로 건너온 사람들은 카니발 축제를 잊지 않고 계속했는데 여기에 브라질에 있었던 아프리카노이들의 음악이자 춤인 삼바가 합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점차 발전하여 20세기 초에 지금과 같이 삼바 퍼레이드를 하는 형식의 리우 카니발이 완성되었다고 하죠. 삼바 퍼레이드를 하는 수많은 삼바 무용수들은 그냥 평범한 무용수들이 아니라 리우 카니발이 열리기 1년 전부터 삼바 스쿨에서 리우 카니발의 삼바 퍼레이드만 준비하는 무용수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삼바 스쿨은 리우 카니발의 삼바 퍼레이드만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곳인데요. 재밌는 것은 브라질에 삼바 스쿨이 많다 보니 매년 리우 카니발에서 각 삼바 스쿨의 삼바 무용수들이 자신들이 속한 삼바 스쿨의 명예를 걸고 누가 더 화려하게 삼바를 추는지 서로 경쟁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리우 카니발의 핵심이 삼바 퍼레이드다 보니 리우데자네이루 시청에서는 삼바 스쿨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정도라고 하죠. 2006년에는 리우 카니발이 개최되는 시기에 맞춰 롤링스톤즈, 마돈나, 유투 등 세계적인 가수들이 대거 브라질로 와서 단독 콘서트를 펼쳤습니다. 특히 롤링스톤즈는 리우데자네이루의 상징인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무료 공연을 가졌는데 해변 전체에 무려 150만 명이 운집하여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공연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죠. 알면 자랑할 수 있는 지식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